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선택받은 분들이십니다. 조금 재수없지만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듣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으셨는데, 지금 대기자 명단에 좀 몇십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반을 하나 더 개설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 클래스 정원을 딱 50분으로 한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지원이 된대요, 나라에서. 그래서 50분을 끊다 보니까 지금 뭐 뒤늦게 하시겠다는 분이 상당 부분 계셨었어요. 계셨는데 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래 뭐랄까, 기회인 거죠. 기회인 거고 좀 운이 좋으셨던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상당한 지금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국비 지원은 제가 평상시 학원 진행하는 거에 수입으로만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가 돼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저렴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학원에서 이렇게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냐면 저한테는 마이너스 됐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전원 다 합격을 하셔서 입소문을 좀 내주시면 저한테는 더큰 영광이겠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너무 솔직한가?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볼펜 못 받으신 분 다시 한번 없으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사은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스브레이크 하느라고 약간 농담을 좀 해봤고요. 오늘 우리 할 건데 뭘할 거냐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처음 한 시간은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부터는 저희가 총네번 만나는데 저희가 원래는 한 다섯에서 번 만나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이 딱그한달 코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번인데 가급적이면은 두번 안에 기출문제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면은 약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거고 나머지 두 번은 제가 만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귀하게 시간 내서 왔는데 이거 기출문제 뭐 다른 책들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이 수업 시간에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그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초딩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셔라. 무슨 얘기냐?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 당연히 다른 책 보면 뒤에 부록에 막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째야 보배라고요? 꿰어야 보배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랑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산 증인이 학벌은 제일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믿고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물론 제 지식이 다른 강사님이나 교수님들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지식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안지에 써야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식이 50%고 요령이 50%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요령을 배워야 되는데 기출문제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 무슨 뜻이냐? 기출문제의 사실관계로 인한 답을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고, 기출문제를 저랑 풀어보면서, 수준이 요거밖에 안 돼? 박세훈한테 배운 거? 요것만 가지고도 기출문제 여태까지 봤으면 내가 다 만점 맞았겠네? 다 합격했겠네? 요런 거 느끼는 거. 또한 가지는, 박세훈이가 목차를 정해준 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도 다 풀리네? 요 정도 수준 느끼는 거. 절대 사실관계는 똑같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라고 내가 두려워했는데, 기껏해 문제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박세현이한테 배운 걸로도 충분하구나. 박세현이가 알려준 이 목차 가지고도 100%다풀수 있구나. 요런 거 느끼시라고요. 그런 거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시면, 2000년도부터 보시면,
사례를 도식화하고 질문의 사상자에 대하여 부책되는 담보를 메모하시오.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 나오고 중간중간에 블랭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블랭크가 나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귀찮으시더라도 이 블랭크를 제가 간간히 왜 넣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셔야지만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그 그림을 도식화하라는 것은 제가 만든 컨셉이에요. 제가 만든 컨셉. 왜? 수년간 해보니까 그것만큼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만든 겁니다. 두 가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또 블랭크를 또 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서태지 아시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린 분이 없으니까 어제는 서태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제 학생들이 좀 어린 학생들이 있었었는데 서태지를 몰라요. 대박. 걔 몇 년생이었냐면 95년생인가? 그러니까 서태지가 은퇴할 때쯤 됐었나? 그때 태어났더라고요. 96년생인가? 모르더라고요. 자, 서태지가 왜 은퇴했습니까? 그쵸, 기자회견하면서 창작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은퇴했죠. 무슨 뜻이냐? 대중은 새로운 걸 원하는데 얘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거든, 머리에. 창작을 못하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요, 문제 하나 만드는 게. 여러분들은 5분 만에 답 슉 읽고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5분 만에 슉 할지 모르는데 저는 문제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왜? 문제 만들고 제가 풀어보고 분량이 좀 많다 그러면 분량 많은 문제는 하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분량 다시 조절하고 다시 만들고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작년에 일례로 제 수업을 들었다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정말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간 분만 한 200분 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연말 정산하면서 이 인강 정산하잖아요. 저도 이제 페이를 받아야 되니까 50분도 안 되시더라고, 내 강의를 들으신 게. 나머지의 그 한 150분 이상 분들은 다 이제 공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아 왜? 아 저도 인간적으로 수입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자원봉사 나온 거 아니니까. 그래서 브랭크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긴장을 푸시고. 자, 제가 이제 앉아서 잠깐만 할 겁니다. 일단은. 자, 우리 기본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자 정리해 보시자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이제 사례 문제만 갖고 4주 동안 할 건데,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통 약관은 대인배상 1, 2, 자신 무상까지죠. 그렇죠? 그리고 대인배상 1, 2와 자신 무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 때 대인배상 1, 2는 어디에 관련이 돼요? 이 그림에서의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 무상은 누구와 관련돼요?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관련되죠.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담보가 부책이냐 면책이냐를 판단할 때는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즉 이 네모칸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를 만족을 하면 그 담보는 무조건 부책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이 부책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부터 좀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만 빠르게 보면, 피보험자, 즉 뭡니까? 가해자가,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가 피보험자여야 되고,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쳐야 되고, 자배법 3조에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하고, 고의가 없어야 되고, 대인배상 2에서는 가해자가 피보험자여야 되고, 피보험자 동차 소사관 하는 중 사고가 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쳐야 되고, 법률상 자배법이나 민법 법률상 해야 되고, 이렇게 고전지핵, 연계무시, 가산, 가족면책, 산재면책, 가산, 이게 없어야 되는 거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즉 뭡니까? 이 피보험자는 여기서 면책되는, 대인배상 2에서 면책되는 이 피보험자가 다쳐야 되고, 운행으로 다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지핵, 영시, 그쵸? 계무는 빠진다 그랬죠. 영시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무상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사고를 당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배상 의무자는 다 있죠. 다 있어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런 담보의 면부책을 좀 기억을 하시되, 사례 문제는 뭡니까? 연령 특약, 범위 특약. 자, 가족 특약이라는 건 범위 특약의 대표기 때문에 제가 넣는 거고, 연령 가특 위반하면은 얘네를 깡그리 무시를 해도 된다. 다만, 우리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외는 두 개가 있죠. 도난 운전, 무단 운전을 포함한 도난 운전, 그 다음에 자동차 치급업자 운전. 이때는 면책이 아니라 부책이 된다. 어떤 담보가? 도난 무단일 때는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가. 그 다음, 자동차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2가. 따라서, 1인 안정 특약을 들었는데 자동차 취급업자,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내가 다쳤다. 그럼 나는 자기신체사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여전히 면책이죠. 왜? 살아나지가 않잖아요. 특약 위반으로, 자, 다시 특약 위반으로 이쪽이 싹 면책이 됐는데, 대인배상 2만 살아난대. 그러니까 나 다친 자기신체사고는 여전히 면책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표를 기본 강의 내내 걸어놨어요. 내내 걸어놨는데 왜 걸어놨냐면 여러분들이 눈에 계속 익히시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례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보험회사의 면부책이죠. 결국 궁금한 건 보험회사가 면책이니 부책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는데. 잠깐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어저께 들은 얘기. 어저께 학생분이, 학생은 아니죠. 어저께는 어떤 기업에서 강의가 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젊은 신입사원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이 그림 네가 너무 좋아요. 처음 보나 봐요, 그 사람은. 왜냐면 작년에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대요. 저는 항상 저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 학원에서는 차로 그렸대요, 차로. 차로 그려서 누구누구 ABCD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더 익숙한데 저랑 어저께 수업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차로 그리면 A, B, C, D 이렇게 그려놓으면 운전자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운전자가 찾은 건지 얘가 찾은지 얘가 빌린 사람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확인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운전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다친 사람 중에서 소유자가 있는지. 혹시나 운전대는 안 잡았지만 빌린 사람이 타고 있는지, 진짜 운전한 사람이 운행자인지, 아니면 오리지널 운전자인지, 오리지널 운전자가 뭐예요? 자백법상 운전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사람인지, 아, 이게 무단 절취 운전자인지, 취급업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근데 우리 시험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시험 문제, 이제 이 연습을 지금 20번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연습을 20번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령이 뭐냐면, 일단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요. 왜? 아니, 글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림 그려놔야지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40점짜리 기준으로 보면, 36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쵸? 그럼 최소한 6분 정도는 그림을 그리고 답을 찾는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빨라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명을 빨리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그 집어넣는 훈련을 우리가 기본 강의 때한 겁니다. 기본 강의 때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라면 왼쪽에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빌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다 넣고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이쪽에다 놓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 왜 놓냐? 맨 왼쪽에 놔야지.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소유자구나. 소유자는 절대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팍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무조건 기명피보험자가 되고 무조건 운행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운행자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운행자가 돼요. 그리고 빌린 사람을 왜 여기다 놔야 되냐면 빌린 사람은 절대로 여기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언제만?
제가 기본 강의 때 빌린 사람은 대표적으로 보유자예요. 보유자. 보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미 여기 있으니 빌린 사람은 무조건 보유자예요. 보유자는 100% 운행자라고 제가 그랬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 그랬잖아요. 보유자는 무조건 운행자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죠.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언제만 내려온다고? 기본 강의 때 했잖아요. 기사 딸려 임차했을 때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푼다니까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여전히 운행자야. 그러면 얘는 분명히 친족 피보험자나 승낙 피보험자가 될 것이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오리지널 운전자나 운전 보조자야. 그럼 운전 피보험자밖에 못 되겠죠? 운전대를 잡았는데 얘가 무단 절취 운전자야. 그럼 침피를 빼놓고는 피보험자가 절대 못 되겠죠? 이 답을 먼저 알고 문제 푸는 거라 그제서 막 생각하는 거랑은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취급업자예요. 뭐 정비공장이나 대리운전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대인 원만 피보험자가 되죠. 대인 원만 피보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인배상 2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면책이죠.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면 더 빨리 푼다니까요. 실수 안 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다 입을 밑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밑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을 때도 요령이 있다. 무슨 요령이 있느냐?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에요. 즉, 내 차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차 외자.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과실 상계를 생각해야 돼요. 특히 상대방 운전자.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어보고 등장인물들을 여기다 배치를 딱 했는데 등장인물이 상대방 운전자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쌍방과실일 때는 과실상계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운전자가 아니면 부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책임에 의해서 아무리 쌍방과실 사고라도 한 보험사에 100%다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운전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 대상이 아니잖아요. 얘는 오로지 과실 채무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무조건 하는 거죠. 요런 센스. 그 다음, 밑으로 내렸는데 그 사람이 내 차에 동승한 사람이야. 그러면 동승자 감액이 무조건 있겠죠. 100% 있을 거 아니야. 내 차에 동승한 사람은 100% 동승자 감액이 있어요. 요런 걸 미리 알고 문제 푸는 거랑 틀리다니까요. 그냥 쭉 써내려가면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리고 밑으로 내린 사람 중에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어때요? 대인배상원에서는 부책이지만, 가족은 아무리 밑에 있어도 뭘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나 무상이 또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야 되죠. 이런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승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사 딸려서 임차했을 때만 승피가 유일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승피는 대인배상원. 자, 이 밑에 있다는 거는 대인배상원투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대인배상 1, 2 대상은 될수 없고, 뭐만 대상이에요? 자신하고 무상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놔야지만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슨 담보가 되겠구나. 밑으로 내렸는데 가족이야? 아, 그러면 내가 자신하고 무상도 한번 얘는 검토해줘야 되겠구나. 밑으로 내렸는데 타차 운전자야? 아, 과실상계 되겠구나. 생각하고 써야 된다니까요. 헷갈려서 못 써요, 여러분들. 정신없어서 못 쓴다고요. 그러시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법대책, 약보책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했더니 다 법대책, 약보책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대인배상 1, 2 대상이죠. 대인배상 1, 2 대상은 2단계로 돼 있어요. 어떻게? 법대책과 약보책. 누구의? 중간에 있는 놈들이 법대책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내가 배치를 해놨다. 이 사람들은 법대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상해보험, 재산보험 공부할 때 내가 다쳐갖고 입원 일당 청구하는데 골절진단비 청구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당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으니 안 해줍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자신무상만 대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법대책이 필요 없는 사람들. 오로지 뭐만 필요해요? 약관상 보상 책임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면부책을 검토하는데 자꾸 법률상 배상 책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얘네들은 바로 특약이 있나.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수는 지금 장기 보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기 보험 배당 받으면 어때요? 특약부터 확인하잖아요. 맞잖아요. 특약이 없으면 그냥 면책이니까. 특약이 있어. 그러면 다친 사람이 피보험자인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있어. 그러면 또 여러분도 상해보험 면책조항이나 실비면책조항 열심히 읽어갖고 면책조항이 있나 확인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이건 상해보험이니까 자신보상은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하지만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신체손해사정사 예를 들면 우리 근제보험이나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고객이 배상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인배상 1, 2, 얘네들은 자신보상인데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습은 뭐냐면, 자, 기출문제 갖고 하는 연습은 뭐냐면, 이런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옛날에 내가 어렵게, 여러분들은 과거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리니까 빨리 풀수 있구나. 내가, 그 다음에, 네. 잠깐, 서두가 너무 길었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건또 뭐냐면, 아, 맨 위에 줄, 요거 뭐냐면, 그래서, 딱 배치를 했는데, 또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읽다 보면, 자꾸 어떤 사람을 설명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뭐, 길을 걸어가다가 뭐, 차에 받쳐서 뭐,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데 자꾸 설명을 합니다. 얘는 사실은 누구의 뭐 가족이었고 누구였고 또뭐 돈을 냈고 렌트카를 빌렸으면 뭐 경비를 부담했고 자꾸 설명해. 그 설명한 사람은 100% 1000% 타인성이 쟁점이에요. 100% 1000% 타인성이 쟁점이에요. 100% 1000%. 그러면 타인성이 쟁점이면 우리는 쓸 말이 뻔하다. 쓸 말이 뻔하다. 잠깐 복습하고 가면 자. 저첫 줄을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은행자, 운전, 보조자.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글씨를 빨리 쓰냐면 잘쓸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쓰다 보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쓰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잘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에 무조건 속한다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속해요. 무조건 속해요. 그럼, 아, 예. 무조건 속하는데, 사람들은 타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타인이 돼야지만 보상을 받으니까. 타인이 돼야지만 보상을 받으니까. 그런데, 운행자나, 운전자 중에서도 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설명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 길게 해요. 왜? 수험생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타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 길게 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뜻은 뭐예요? 운행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려와야 되고 운전보조자나 운전자로 생각이 들었는데 내려와야 되니까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조건 타인성이 쟁점이에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운행자로 생각이 드는데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운전자, 운전보조자에는 내려오는 방법 딱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쓸 말은 뭐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답을 안다니까요. 답을 알아요. 자, 우리 기본 강의 공부하셨죠? 운행자인 것 같은데 자꾸 설명을 해서 타인성을 검토해야 돼. 그럼 뭐 써줘, 여기에? 간추 운행자는 직구 운행자에 대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타인성이 있다. 그거 써주는 거죠. 그걸 써주고 2번, 사례를 보아하니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니까 타인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인배상 원투 부책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아유, 운전자 같아. 근데 설명을 너무 길게 해. 운전보조자 같아. 근데 설명을 너무 길게 해. 그럼 뭘 써준다고요? 실제로, 아, 실제로가 표준말이 아니죠. 실제로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실제로 운전자야. 무슨 뜻이냐? 자격표상 운전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부산까지 가는데 기사가 두 명이에요. 한 사람 쉬어야 되니까. 근데 쉬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보상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근거를 써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제는 외웠어야죠.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게 키워드잖아요. 그렇다면은 내려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운전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운전 보조자로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기 써야 될 말. 외웠죠? 뭡니까? 써야 될 말?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종사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자는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타인이다.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그거 써주는 거예요. 그거 써주, 그런 거. 그런 거 써주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타인성이 나왔다. 그러면 딱 쓸 말은 세 개, 셋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100%. 이게 아닌 문제가 걸리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100%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딱 풀면서 기출문제 20문제를 다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수업을 잘 들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 내년에 나도 어느 학원에서 강의 좀 해볼까?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문제는 복잡한 것 같은데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은 말만 계속 집어넣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실관계는 20개가 다 다른데 쟁점은 5, 6개를 계속 돌려먹는 거예요. 돌려먹어. 쟁점이 똑같으면 쓸말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 쓸말이 똑같죠. 쟁점이 똑같으면 쓸말 똑같지 뭐. 결국 쓸말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 아, 결국에는 쓸말은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목차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아, 저 이 대목에서 얘기할 때가 가장 좀 약간, 좀 닭살 돋는다랄까? 아, 좀 낯간지러워요. 낯간지러워도 할 수 없죠, 뭐. 저도 이게 뭐, 밥벌인데 PR 할 건 PR 해야죠. 네. 자, PR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싫은 사람 귀를 막아주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제가 2016년도에 우리 자동차 보험 학원가에 어떻게 등장했다고요?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혜성처럼 등장하기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업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실무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21년째 정확히 98년도부터 2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학원가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왜 모니터링을 안 했겠습니까? 모니터링을 했죠. 내가 사비를 털어가면서 다 아이디 해가지고 지금 각 학원에 제 아이디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수업을 실무하고는 동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동떨어지게. 그리고 사례 문제 모의 그 사례 문제를 들었을 겁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를 들어 딱 듣는 순간에 와, 저 뭐야? 아니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차가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 학원마다 중구난방. 어떤 선생님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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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가, 뭐 스몰 A, 아, 여기 있구나. 아니, 난 이거 보고 난 이걸 보자마자 그냥 확 덮어버렸어요. 꺼버렸어요.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그 사람 거. 아,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나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 내가 답안지를 이렇게 딱 주면은 아, 이 사람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니 뭔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못 쓰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목차를 논리정연하게 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세 개 쓰기도 바쁠걸? 아마? 실제로? 또 어떤 분은 목차를 어떤 분은 어쩌냐면 아예 목차를 안 쓰고 찍고 뭐 설명 쫙 해놓고 별 표시 쫙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시험장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말도 안 돼. 또 대표적으로 또 어떤 분은 40점짜리 문제를 해설을 하는데 A4G로 다섯 바닥이야. A4 다섯 바닥. 뭐 강사 지식 자랑합니까? 무슨 뜻인지 지금 감이 오세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식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은. 요령 테스트 하는 거지. 이거 달달달 외웠다 치자. 이거 쓰는데 내가 볼 땐 90분 다 갈걸요? 그래서 제 답안을 보시면
A4지 두 바닥을 넘지를 않아요. 한 문제당 두 바닥을 넘죠.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못 쓰는 거는 답안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못 쓸 거잖아요. 어차피 못 쓸 거 무슨 내가 답안을 10장 주면 뭐해. 어차피 못 쓸 건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 답안의 특징은 목차를 최소한 3개 이하로 가져가자. 약간 어색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거기에 컨셉이 있고 또 한 가지 컨셉은 뭐냐면 면부책 문제마다 답안 푸는 게 다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강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의구심을 들은 거예요. 왜 의구심이 들었냐면 아니 질문이 정해졌는데 답이 틀리다는 게 말이 돼요? 포맷이? 저 성함이? 김경환이죠. 자,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다 예, 저는 김경화입니다. 나는 김경화입니다. 김경화요. 김경화인데 이해되세요? 포맷은 정해졌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 아침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 시험 문제의 90%의 질문은 뭐냐면 갑을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질문이 정해졌는데 다 포맷이 정해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생각할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상 책임을 물어봤으니까 보상 책임을 얘기해 주면 돼요. 이름이 뭡니까? 박세원입니다. 박세원만 바뀌는 거지 나는 입니다.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걸 나는 찾은 거죠. 그걸 찾아서 자 보통 우리 지금까지 2014년도 전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은 갑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 이러면서 살짝 쟁점이 무단운전 무면허 내지는 갑 회사에서는 유상운송 이게 쟁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박세원이에요. 박세원, 김경화 이름은 다 틀리지만 나는 뭐뭐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나는이죠. 문제의 제기. 왜? 이런 문제를 던졌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겠다. 무슨 인트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뭐 들어가며 뭐 괜찮아요. 근데 저는 서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논문 써? 아, 죄송합니다. 반말 아닙니다.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자, 논문 쓰냐고. 그러니까 문제의 제기 써놓고 문제에서 질문한 거를 쭉 씁니다. 쭉 써요.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왜 포인트가 있냐? 작년에 시험 봐보신 분. 자, 예. 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 방송에서 얼굴을 안 보이시니까요. 예. 시험장에서 쓰면서 본인한테 놀라움을 느끼지 않았나요? 내가 잘 모르고 공부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법 시험지는 좀 몇 장 썼어. 그런 경우, 예? 죄송한데 사회생활 조금 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센스가, 사람은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쓰셨죠? 쓰긴 썼죠? 거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쓰셨대요. 정정하겠습니다. 사회성 있으십니다. 사회성 있어요. 뭐냐면, 초능력이 발생이 돼요. 잘 생각해. 한번 경험하신 분들 생각날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몰라. 근데 답안지는 여러 장 쓰고 나와요. 비록 떨어졌지만. 무슨 뜻이냐, 그건 뭐냐면, 주위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 사람이 능력이 발생해. 내가 틀리든 말든 첫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 그냥 쭉 써요.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험한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글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글발을 쓰면 비록 틀린 내용을 써도 그냥 막 쓴다니까, 기계적으로. 분명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개 끄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글발을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첫 글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자 이런 생각을 해요. 외우자. 아예 첫 글발을 외워버리자. 외워버리고 나면 시작을 어쨌든 했잖아? 그럼 무조건 써내려가요. 무조건. 바보가 아니다면 무조건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글을 외우자.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쓰자.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써요. 제 답안지를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 근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와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 무슨 뜻이에요? 다 포맷이 있어요. 나는 입니다. 이거를 외우자고요. 나는 입니다. 박세훈을 몰라도 예를 들어서 유상원성. 유상원성 못 외웠어. 영년의 목적으로 여기면 될 거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못 외웠어. 못 외웠어도 나는 입니다. 그냥 쓰자고요. 그러면 칸은 채우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대인배상 원투는 즉 뭐예요? 아까 그림에서 밑에 있던 사람들은
범죄책, 약보책 순서대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쓰고, 그 외에 자신이나 무상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나 무상은 내가 어떻게 해요? 검토하겠다. 자,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차 상해를 검토하겠다고 썼는데 틀렸다고 채점할 사람 있어요? 이해 안 되세요? 아니, 문제의 제기에서 갑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인배상 원투 자신 무상이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틀렸다고 할 사람 있냐고요. 당연히 이걸 검토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약간 어색해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쭉쭉 쏟아져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목차. 그럼 이제 이거 외울 거 없죠? 그렇죠? 첫 목차는 무조건 문제의 제기죠. 그럼 두 번째 목차 뭐예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물어봤으니까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쓰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써요. 그럼 그 다음 목차 보세요. 그 다음 목차. 갑보험사의 책임 중에서 대인배상 원투가 있고 자신무상이 있어.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고요. 왜 나눠요? 얘는 2단계고 얘는 1단계니까. 이해돼요? 얘는 법배책이 필요하고 얘는 법배책이 필요 없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대인배상 원투, 법배책, 약보책. 자신무상은 없어. 왜? 그냥 이 자체로 약보책을 검토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사례의 경우 해가지고 A, B, C에서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은요. 자, 우리 저를 처음 보신 우리 학생 처음 본 것 같은데, 그쵸? 기본 강의 안 들었었죠? 대인배상 2에서 무면허운전이 어떤 사람이 무면허운전해서 사람을 쳤어. 그럼 대인배상 2가 면책이야 부책이야? 죄송합니다. 자, 기본 강의를 조금 더 듣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아, 농담이고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그럼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2를 면책해줘 부책해줘? 돈을 줘 안 줘? 잠깐만, 이거 우리 문제 풀이반 시간이야. 아니, 보험사 하나 차려줘. 당연히 안 주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들이요,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면 답을 안다니까? 답은 쉽게 알아요. 무면허? 아, 면책이지. 무면허 면책조항, 약관조항 외워보세요. 무면허 면책조항, 약관. 무면허 면책한다는 약관 조문을 외워보시라고요. 우리 여사님 외워보세요. 아, 학생이신가요? 죄송합니다. 학생. 네. 외워보세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공부량이 돼 있는 사람은 무면허 면책이라는 걸 알아요. 답은 안다니까? 그건 지식이죠. 근데 답안지에는 면책이라고 쓸 거예요? 약관 조문을 써야죠. 그건 요령인 거예요. 그거를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답은 아는데 못 쓴다니까. 여러분들 답은 아는데. 그래서 공부량이 적거나 아니면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내보면 얘만 써요. 답만. 갑보험사의 책임. 바로 갑보험사의 책임이고 얘를 안 쓰고 바로 뭘 쓰냐면 A. 대인배상 원투 부채. B. 자신 부채. C. 답은 아니까. 그런 사람 100% 떨어지죠. 왜? 우리는 우리 시험은 답 찾는 시험이 아니라 얘를 쓰는 시험이에요. 얘. 이런 내용들. 왜? 시험이니까요. 시험이니까 이런 포맷을 갖춰줘야 된다니까요. 포맷을.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목차 뭐겠어요? 당연히 을이겠죠. 그럼 을보험사 책임. 그 다음 을보험사가 만약에 이 경우는 뭐냐면 대인 원투 자신 무상이 전부 부책일 때는 이런 포맷으로 가고 만약에 을보험사가 책임보험이나 대인배상만 부책일 때는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바로 그냥 1번이라고 쓰고 얘를 2번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해놓고 여기 있는 거 결론을 써주는 거죠. 지금 40점 문제 풀었는데 목차 외울 거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사례 문제가 정말 너무 쉬워요.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보 같냐면 사례 계산이 너무 어려우니 나는 약술만 드립다 외워갖고 40점만 넘기자. 참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약술 100개 외우느니 얘 외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외울 게 뭐 있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약수를 포기해요. 지금 사례나 계산 문제가 최소한 5, 60점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나 같으면요, 약수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겠어요. 그걸 다 어떻게 외워. 약수를 차라리 안 해오겠어. 그리고 사례를 차라리 하겠어요. 이해되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등장하니까 계산 문제는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면부책이 살짝 있으면서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리지널 계산만 나오는 게 있겠죠. 그러면 면부책하고 계산이 나오는 건 어떻게 푸냐? 똑같아요. 면부책 포맷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뭐뭐입니다. 또 가져올 수밖에 없죠. 문제의 제기, 대인비상 원도, 법회차, 약부책 쭉. 그리고 마지막에 얘만 넣어주는 거지. 보험금 계산하려니까 문제의 제기에서 보험금 계산해보겠다. 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똑같습니다. 왜? 면부책 포맷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보험금, 이런 건 바로 들어가야 돼요. A의 보험금 얼마, B의 보험금 얼마 쓰는 거죠. 계산만 물어봤다. 그러면 포맷이 좀 달라지죠. 왜? 이런 면부책 포맷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저는 이렇게 써요. 문제의 제기 써도 되지만 저는 적용담보 해가지고 내가 쓰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갑보험사 대인원투, 을보험사 대인배상원 자신 계산하겠다. 이렇게 쓴다고요. 왜? 내가 쓰면서 안 헷갈리려고 써놓고 그 다음 바로 계산하는 거죠. A보험금, B보험금, A보험금, B보험금. 그래서 이 포맷을 제가 2016년도부터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강의를 하고 했더니 작년에 이제 어저께 수업 붙들은 그 학생이 아니지,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이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또 강의를 들으러 왔겠죠. 저한테 선생님한테 배울걸요. 자기는 EPS에서 배웠대요. EPS에서 배웠는데 아직 다른 학원이니까 이렇게 뭐 오픈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EPS에서 안 배웠어요. 이 편한 세상에서 배웠대요. 자, 이 편한 세상에서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이 목차를 안 하고 나름대로 목차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목차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그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 나도 목차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런 생각을 하셨고 제가 작년에 정말 그 너무 많이 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막 상당수를 돌려보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분을 돌려보내셨는데 뭐 그쪽에서는 모의고사를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인원이 그거밖에 없으셨대요. 그 뜻은 뭐냐면 어쨌든 수험생분들의 이 목차가 더 편하구나 이런 걸 어쨌든 검증이 된 거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지식이 많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지 이런 포맷이 더 유용하구나 이런 얘기만 한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어떻게 지식을 견주겠어요. 제가 지식 많다는 얘기는 절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런 거다,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스터디하면서 우리 학생분들이 다른 학생이랑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모의고사 다른 학원 거를 이렇게 갖고 왔었잖아요. 근데 내가 깜짝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풀어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푸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푸세요? 답이 좀 틀렸나 봐요. 그 사람 한 거랑. 그래서 봐봐, 그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데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답한 줄 알았어요. 제답한지. 그래서 내가 다시 봤어요. 저는 문제 항상 SWM이 붙죠. 왜냐면 문제를 만드는 번호가 있어요. 왜냐면 헷갈리지 않으려고 번호를 해놓는데 SWM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저기 선생님 거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안 쓰셨는데? 무슨 얘기냐? 난 내 답안지 보는 줄 알았어요. 포맷이 내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쓰셨었거든, 그 전에. 내가 그분 것도 모니터링 하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제 거를 모니터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이 포맷을 좀 믿으시라고. 다른 학원에서나 다른 선생님들도 이 포맷의 유형으로 많이 따라오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믿고 이 박세원이 포맷을 믿고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10분간 쉬고 실제로 이제 써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진짜 초딩 같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실제 본인들이 해보세요. 해보시고 기출문제 수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박세현이 배운 걸로 충분히 쓰겠구나. 요것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10분 가시겠습니다.